기아 타이거즈가 5할 남짓한 승률로 포스트 시즌 진출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렸습니다. 전반기 종료까지 남은 9경기가 상위권 도약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, 한 이닝 11명 타자의 연속 안타. 1년 전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. 반면 올 시즌 기아의 공격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. 공격에 맥을 끊는 병살은 경쟁팀 넥센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많고 도루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습니다. 선발진의 위력도 떨어졌습니다. 에이스 양현종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두 외국인 투수의 부진으로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지난해와 비교해 1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실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. 리그 경기가 절반 가까이 남은 데다 고질적 약점으로 분류된 불펜 투수진 전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. 팀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마지막 선에 와 있다. 그래서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올해 놓칠 수도 있다.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. 시즌 순위 6위로 막다른 코너에 몰린 기아 타이거즈. 올스타 전까지 전반기 남은 9경기는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